자, 지금부터는 중국에서도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죠. 정주영의 차이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네. 화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네. 오늘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기업은 중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불리는 메이투안 디엔핑인데요. 사실 저는 기업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배달이라는 걸 워낙 많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어떤 게 기업화됐을 때좀잘 받아들였거든요. 네. 중국도 원래 배달 문화가 좀 있었어요? 네, 중국은 외식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여성 좀 상위 이런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네. 남편들이 이제 집에서 밥 해달라는 얘기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같이 이제 아침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외식을 하는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지금 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그 경우에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죠. 사무실에서 오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게 더 심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메이투안 디엠핑의 어떤 비즈니스 환경은 더 좋아졌다고 할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시점에서 이 메이투안 디엠핑에 주목해야 되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주가 그래프부터 먼저 볼게요. 예, 지금 어제 기준으로 264 홍콩 달러인데, 2019년 초 기준으로 44 홍콩 달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6배, 예, 6배 상승했다고 볼수 있는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 속에는 수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 네. 엄청 격화됐었고, 그쵸. 그리고 코로나 그 바이러스 상황도 우리가 엄청난 어떻게 보면 금융 위기 수준으로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그런 느낌이 보이지 않죠.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이제 중국 사람들의 내수 소비를 이제 혁신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업들은 어떤 대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어떤 그 중국 대륙 전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이 메이투안 디엠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메이투안 디엠핑이 미국에 수출했었다면 미국에 배달 갔었다면 그러면 뭐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차피 이건 중국인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인들의 네.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주가는 뭐 미중 무역권 전쟁 관계없이 올랐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메이투안 디엠핑은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야말로 오프라인의 모든 걸 온라인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 디맨드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런 O2O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배달의 민족이 음식점 배달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어떤 일부분이고요. 네. 그야말로 오프라인에 있는 간판 달린 모든 자영업체들의 비즈니스가 통째로 온라인화, 모바일화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음식점 예약, 그리고 여행지 같은 거, 그리고 음식점 테이블에서 QR코드로 음식을 바로 주문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 음식점에서 어떤 식자재가 필요로 한지, 이거에 대한 것도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음식점에다가 이제 직접 음식 재료를 납품까지 해주는 그런 B2B 솔루션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1대1 강습, 뭐 수영장 1대1 강습, 이런 거, 뭐 보습 학원까지 그야말로 오프라인의 모든 걸 이제 그 융합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이제 약 배달까지 가고 있습니다. 처방전을 업로드하면 약이 30분 만에 오는 그런 신박한 경험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으로 또 30분 배송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메이투안 디엠핑이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메이투안 디엠핑 하면은 위챗의 모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텐센트가 전략적인 투자를 했던 것으로도 유명했잖아요. 그 내막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계속 이제 강조드린 거는 텐센트의 이중대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네네. 뭐냐면, 텐센트의 위챗이라는 것은 중국인 입장에서 그야말로 인터넷 그 자체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디지털로 변혁하는 가운데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 텐센트의 위챗인데, 이 위챗을 쓰는 사람이 거의 매일 12억 명이 쓴다는 거죠. 네. 거의 대부분의 중국 사람은 매일 쓴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위챗 앱에서
강력하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그 생태계 기업일 경우에는 최소한 몇억 명의 어떤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토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텐센트의 위챗과 메이투안 디엠핑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챗을 쓰는 사람도 음식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아루를 스와이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아니면 위챗 페이에 그대로 음식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식점 리뷰를 또 이제 메이투안 디엠핑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위챗 앱 속에서 앱인 앱 형태로 샤오총시라고 하는데 위챗 앱 속 안에서 메이투안 서비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이투안의 리뷰를 보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 메뉴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네 명이 간다 그러면은 네 명한테 주어지는 그 프로모션 단체 할인 이런 쿠폰을 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텐센트 위챗을 통해서 수억 명에 달하는 신규 유저들이 계속 이제 메이투안 디엠핑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선순환이 돌아가서 이제 메이투안은 또다시 텐센트 위챗의 그 위챗 페이먼트, 위페이에 또 이렇게 새로운 유저를 유입시켜주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메이투안 디엠핑에서는 아예 엔트 파이낸셜, 알리바바 계열의 페이먼트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걸 숨겨놨다가 이제는 아예 결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어떤 경쟁 구도 속 안에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 디맨드 서비스는 메이투안이 이제 승기를 잡고 거기에 이제 텐센트 계열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텐센트, 그러니까 위챗과 메이투안 디엠핑은 손님을 공유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네이버와 그 배달의 민족이 계열사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상당히 무섭죠. 네. 알겠습니다. 그 메이투안 디엠핑 성장에는 그 CEO 왕싱의 역량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셔서 그 CEO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분이 애초에 이제 그 창업 초기에 메이투안 창업 초기에는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육성하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한 2016년 정도, 2015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쯤 돼가지고 네. 왕싱 회장은 알리바바 마윈 회장과 이제 작별 인사를 구하고 텐센트 품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또 텐센트가 육성하던 얼루마는 또 알리바바한테 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합들이 세 개의 수합들이 이루어졌는데 네네. 결국 지금은 이제 텐센트 계열에서 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어떤 저격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윈 회장 입장에서는 가장 머리 아픈 그런 친구일 수 있는데, 그 왕싱 회장은 중국 복건성 출신으로 칭하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그 공부한 수재인데 미국도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대학에 박사학위를 갔다가 중퇴를 하고 돌아와서 중국판 페이스북 또도요 창업했다가 잘 안 됐고요. 또 샤오네이도 또 창업했다가 잘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창업한 것이 이제 이 메이투안이 된 거죠. 근데 이 메이투안이 원래는 그룹폰 같이 이제 그룹바이 이렇게 공동 구매하는 사이트였는데 음식점 리뷰하는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음식점 리뷰하는 디엠핑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하게 됩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연결하는 비즈니스의 어떤 생태계를 한꺼번에 확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메이투안 디엠핑의 왕싱 회장이 그런 합병 M&A의 어떤 규제로서의 면모도 그때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도 어떤 모빌리티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전거 공유하는 모바이크라는 회사를 3조 원에 인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메이투안 디엠핑이 어떤 M&A 전략을 할지 또 왕싱 회장의 어떤 그런 경영 능력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왕싱 회장은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유니콘 기업은 순이익을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메이투안은 순이익을 못 내는 회사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결국은 그 자신의 약속을 작년 하반기에 지켰고,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에서도 전년 대비 올해 순이익이 2배 이상 성장하는 그런
어떤 실적의 향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경영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메이투안 디엠핑에 대한 향후 전망을 좀 내려주시면요. 네, 그래서 메이투안이 어떻게 생태계를 확장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뭐 길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상점들은 메이투안 디엠핑에 리뷰가 달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리뷰가 2만 건, 3만 건 달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여행으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모빌리티로 확장이 되고 지금 다양한 영역으로 오프라인에 정말 뭐 온갖 영역으로 다 확장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신선 제품 배송이나 약 배송 이런 부분을 좀더 유심히 보면서 그쪽에서 어떤 매출이 나오는지 이것을 보면 향후에 메이투안 디엠핑의 주가의 추후 모멘텀도 더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전 크리에이터 정조영 대표와 함께 메이투안 디엠핑 오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 2부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 통해서도 출발 마케팅 통해서도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